안녕하십니까. HMM 오션 서비스 대표 김규봉입니다. 오늘 그 제18회 세계 해양 포럼 해운 항만 산업 관련해서 발제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운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저희 모회사인 HMM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재 약 48개 항로 컨테이너 전기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 기준해서 컨테이너 선봉량은 81만 TU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말 기준에서는 거의 100만 TU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에서 벌크 화물은 약 4,300만 톤을 운송했고 현재 초대형 컨테이너선 24척을 포함해서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HMM 오션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HMM 오션 서비스는 HMM의 자회사로서 선박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 약 100여 척의 선박을 직접 운용 관리하고 있고요. 육해상 약 3,300명의 직원이 다양한 선종을 대상으로 해서 선박 관리업 그리고 신조 감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 법인 중 하나인 KPMG에서 올해 5월 보고서에서 현재 해운 산업의 주된 동향과 그리고 해운 산업이 처한 도전적 요소를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해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동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탈탄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공급망 최적화나 그리고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커머스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현재 해운 산업이 처한 가장 도전적인 이슈로는 환경 규제로 인한 탈탄소 압력을 첫 번째로 선정을 했고 이러한 환경 규제와 더불어서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적 전환 문제를 두 번째 도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 아마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홍해 사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숙련되고 자격 있는 선원의 확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해운의 그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제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의 의사결정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선원훈련기관 미탁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상에서의 의사결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정확한 정보 그리고 사고의 다양성 문제 그리고 클리어한 역할 및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지금처럼 선박이 대형화되고 그리고 운송하는 화물의 절대적 가치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선박 안에서의 의사결정은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선박의 의사결정은 직무 지식이 많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선장, 캡틴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박과 육상은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같이 함께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육해상 간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인말세트 A의 등장으로 선박에서 위성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일반 상선에서도 GP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90년대 중반 AIS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육상에서 바다를 항해 중인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V-SET이 등장을 하면서 선박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0년 들어서 현재는 저궤도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내년 2025년에는 무인화성과 관련된 규정인 IMO의 MASS, MASS 코드가 발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선박의 디지털 전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로서는 먼저 기존 아날로그 기기가 전기 또는 전자기기로 대체되고 그리고 그렇게 대체된 전기 전자기기로부터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쉽 단계로서 디지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종 센서나 통신 솔루션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이 스마트쉽 단계의 일부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의 이제 최종점은 결국 무인화 선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기 여러 해운 선사들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장표는 세계 회사대학 학술지에 실린 자료로서 전 세계 많은 선사들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선박 현장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HMM도 예외는 아닙니다. HMM과 저희 HMM 오션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디지털 선박 운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그런 큰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5대 목표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도 수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HMM은 그 2020년에 국내 최초 선박 종합 상황실을 일명 프릿 컨트롤 센터입니다. 종합 상황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선박의 운항 정보나 그리고 화물 데이터 그리고 각종 기기 데이터 심지어는 레이더나 그 전자해도 그리고 CCTV를 포함해서 약 1만여 개 이상이 되는 데이터가 실시간 위성통신으로 저희 육상으로 전달이 됩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은 전 세계 바다 위를 항해 중인 스마트 선박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선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디지털 전환이 경제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비용 측면 선원비 비중이 다른 산업, 항만이나 다른 여타 산업에 비교해서 비교적 적고 대신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초기 투자비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선원을 대체해도 될 만큼 기술적으로 확실한 건가, 신뢰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킹 등 사이버 보안에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신기술에 적합한 인력, 선원들이 충분히 확보되는가 등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선사에서는 무인화선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머스크의 전 CEO는 내 생존에는 무인 컨테이너선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 탱커 선주협회 인터탱코에서는 어느 화주도 무인 유조선에 화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선사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회계법인 PwC가 노르웨이 그리고 그리스 선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육상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선박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선주들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상대처나 선박의 정비를 위해서 선원이 지속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선이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화물 및 위험물질 관리도 선원이 직접 해야 되고 자동화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선박 디지털 전환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무리 뛰어난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상식이나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창의성 부족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그 로이드 리스트에 실린 사설입니다. 오토노머스 선박이 반드시 무인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형태의 유인선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무인선이 곧 등장할 것이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스마트쉽이나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꼭 무인선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선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무인선 자체보다는 무인선을 구현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해운산업은 2D라고 하는 중요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2D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둘 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2D의 대응 수단이 결국은 기술입니다. 즉 테크놀로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선이나 기자재, IT 기술이 발달한 저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기회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가 해운이나 조선, 저희 한국의 해운 조선 그리고 기자재 산업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